한국에서는 11번째 스틸타임에 쓸 리그가 탄생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플락자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이 네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패자 부활전 8자 부활전 이재동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경기입니다. 예, 이재동 선수도 분패, 연보성 선수도 분패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종전까지 또 가서 박찬 선수를 꺾고 11번째 MSL에 합류해야 되겠지요. 예, 아무래도 뭐 그 지난 시즌에 아주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었던 이재동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결국 승자전에서 맞붙으면서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먼저 MSL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예, 박정우 선수가 내리 2연승 이러면서 MSL에 확 올라가 버렸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또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될까 더 예측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참 MSL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명의 선수 이재동, 박정욱, 연보성, 박찬 선수가 있는데 사실상 11번째 MSL에 합류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가 박정욱 선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뜨는데 네.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2006시즌 프로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재동 선수나 네. 예,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날아다녔던 연보성 선수, 예, 또 뭐 팀 단위 리그에서 괜찮은 모습을 여러분 보셨던 박찬수 선수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야, 박정우 선수가 진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예. 2연승으로 진출.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진짜 좀 뭐 그 상대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경기가 상대가 페이스가 말려서 뭐 자멸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박정 선수 순수 경기력으로 지금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저거들이 정신을 확 못 들이다더니 더 올라가게 되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패자부활전 전장 블리츠 X를 좀 만나볼까요? 예, 블리츠 X에서도 역시 또 차량과 저그전 예, 경기를 갖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 박동 선수가 했었던 듯이 예, 멀티 견제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서 난전 분위기로 연보성 선수가 이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한방 깔끔하게 잘 모아서 예, 바로 그 상대방이 체제 전환을 하기도 전에 예, 그냥 뭐 들어가는 이런 식의 빠른 한방을 보일 것이냐, 하이브 전에 공략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섰을 텐데요. 예, 테란과 저그 7대5로 테란이 뭐 두 경기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그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맵이라서 역시 앞선 경기도 거의 20분이 넘어가는 장기전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아주 그렇게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경기도 1경기와 2경기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는데 분명히 이재동 선수와 연보성 선수 앞선 예. 경기에서 또 어떠한 영감을 받았는지가 또 궁금해지고요. 예, 미끄러지면 예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두 선수 모두 아주 뭐 다시 예선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뭐 필사적인 경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연보성 아니면 이재동이 2연패를 하면서 예. 예선으로 내려갈 길이야. 예,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의외의 결과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재동 선수가 탈락하면은요, 다음 MSL의 르카포지 선수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기사회생을 이재동 선수가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패자 부활전 막이 올라갑니다. 이것들을 결정해 보도록 하죠. 또바이더 토너먼트를 통해서 말이죠. 이재동 선수, 르카포즈의 운명, 개인리그에서 운명을 양어깨에 걸머지고, 하지만 뒤에는 바로 12번째 MSL 오프라인 예선이 기다립니다. 이재동 선수, 연보성 선수, 이제는 개인리그에서 좀 날아다녀야죠. 날기 위해서는 네 번째 경기를 발판 삼아서 다섯 번째 경기까지 쌓아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경기로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연보성 선수의 모습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노란색 연보성 선수 11시에 미팅했고요. 그리고 이재동 선수를 볼까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야, 이제 정말 박정우 선수는 이제 안드레아스에 발톱을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우 선수의 예선 데이터를 보면은 뭐 구성훈 선수라든가 한번 그러니까 개인전 무대에 서바이벌 리그는 어디든 간에 얼굴을 내밀었었던 이 구성훈 선수라든가 혹은 챔피언 출신의 한동훈 선수를 꺾은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예, 테란 대 테란전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박동욱 선수가 뭐 개인전뿐만 아니라 팀단위 리그에서도 김영웅 선수와 원투펀치 테란라인으로 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만나는 경우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살짝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박동욱 선수만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무기가 팀 내에서 개인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다가 이제 종족이 테란이라면은 테란 라인이 좀 갖춰지게 된다면은 뭐 STX 소울 팀도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영선 선수가 고생 많이 했죠. 네. 아 이번 시즌 STX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네. 아 아까 뭐 김동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종 선수 남아 있고 김윤환 선수 남아 있고. 만약에 다섯 선수 모두 진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퀵업이죠, 퀵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장하고요. 들어와 나갑니다. 이번에 많이 보냅니다. 최근에 박찬 선수 기다리겠고요. 예. 지난 시즌의 말미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을 정리하기 전에 연승을 달렸다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때 이제 연승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때 이기던 패턴으로 경기를 하면 또 이기겠지라는 생각에 또 사로잡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때처럼 경기를 하려고 나왔다면은 새롭게 준비한 뭐 신인들의 플레이라든가 또 예전에 성적이 좋지 못했던 선수의 플레이에 휘말려버리면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오늘 경기 자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보성 선수도 그렇고요. 일단 윤재동 선수도 지금 상대방의 원베럭 예. 첫 플레이 두 개를 확인한 상황이죠. 원베럭 버그터면 이제 하겠구나라는 생각, 예상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재동 선수는 아마도 후처리, 세 번째 처리를 예, 이쪽 벽 여기에 예, 지으면서 그냥 여기에 있네요. 견제를 받아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3-3 더블 커맨드. 네, 원대로 더블 커맨드. 영보성 선수도 그리고 블리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영보성 선수 이 맵에서 만큼은 살아남으면서 결국 박상준 선수가 최종전에서 승리해야겠다라는 계산 머릿속으로 물론 하고 있겠죠. 2조 해자버스네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길게 내려가는 사실이고요. 용기로스에서의 테란드 네. 저그전 그리고 또 블리츠에서의 테란드 저그전이 지금 계속 연달아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전 경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머리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고 엔지니어링 오늘 아쉬웠던 모양인데요. 농기루스에서 예, 썼다가 예, 저글링이 아주 혼나면서 뮤탈스 콤보에 끝났었던 그 빌드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데요. 예. 연보성 선수 SQ이 조금 더 오래 살려야 되는데요. 연보성 선수 드론 계속 나오는 것 네, 드론 계속 나오는 것과 레어 업그레이드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잡혔으면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본진에서 뭔가 다른 작업하느라고 저글링에게 잔매를 좀 맞았었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나가죠. 다시 한번 저글링을 또 쓸까봐. 네. 쓸까봐 다시 한번 나가서 확실한 정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킹버가 올라가네요. 예. 일단은 뭐 저글링과 러커 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일업을 빠르게 눌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연보성 선수가 공일업을 뭐 롱기노스에서 일단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연보성은 아마 스타일상 그런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볼 수 있을 상황이네요. 분위기가 자, 그 전에 아주 좋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할 막습니다. 네. 막았어요. 네.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습니다. 기다려요. 예. 이거 침범. 저 지역까지 딱. 조금 더 올라갔어요. 확실히 뼈가 닿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확인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맞습니다. 뭐, 더블링과 러커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게 되면은 방어타워의 자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럭들을 이런 식으로 팍팍 늘려주면서 압박할 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건이가 예. 러프가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SC부를 정찰하는 것은 연보성 선수에게는 큰 이득이고요. 대공 준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연보성 선수가 네. 배럭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쪽에 성큰 콜로니 농사짓기 시작하는 이재도 네. 자 일단 서버인들이 던진 배치 다섯 쪽에다가 SCV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위쪽에서 압박을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확장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나가 있는 병력으로 견제를 할 것이고 확장이 없다면은 정면으로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적의 입구 쪽에다가 병력을 더 투원시키는 이런 식의 전술 패턴을 보여주겠죠. 예. 지금쯤은 바로센터 군이 좀 나와줘야 러커가 이제 호흡을 맞춰 상대 병력과 전투를 할 텐데요. 저건이 많지 않아요. 네, 저건이 예. 진짜 되게 늦는 감인데 뭔가 다른 작업을 예. 드랍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그 시기도 됐죠. 왜냐면은 그 시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예전에 서바이벌 리그에서 최가람 선수가 활용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블리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그 뭐 전략의 흐름상 예, 한 번쯤은 드랍이 또 시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해처리가 예. 본진에서 앞마당 쪽에서 올라가고 있고 다른 쪽에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자원은 꽤 되는데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기껏해야 뭐 챔버에서 방위럽, 진항군 방위럽 그리고 러퍼그레이드 정도 그 이후에 히드라리스크 생산 이거는 아마 해처리 늘린 타이밍이고 네. 합니다만 예. 여러모로 좀 궁금해집니다. 단순하게 플레이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가. 예. 그러니까 뭐 뮤탈리스크와 러커 이런 쪽으로 의존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생산해서 상대방 흔들고 확장하고 저그닝 러커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저그닝 러커 콤보로 상대방의 나오는 병력 잡아먹는 이런 단순한 패턴은 아닙니다. 네. 잡아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저것도 좋은데요. 이 병력과 만약에 합류했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더 병력과 합류했을 텐데 그랬으면 저 정도의 수수 병력으로 잡아먹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예. 얘기는 저그의 두 번째 캐스버치 그러니까 즉 세 번째 캐스버치 때는 기억이 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뒤덮여 있네요. 오버로드 자 다섯 번째 멀티가 다섯 개 지어지지 않고 엉덩이 밑쪽에 지어진 가운데 드랍 준비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 전의 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전진 왼쪽 쪽으로 일단 안마당 쪽으로 병력으로 가고 있고요. 자 던져 보고 언제 들어가느냐가 뭐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한번 공이 상하십니다. 예 그 투어 포인트 이재동 선수 하던 작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던 작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드랍까지도 성공할까 뭐 어느 정도 느끼기는 느꼈거든요. 지금 영어 선수가 아직 드랍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한번 휘젓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을 빼서 그러니까 병력이 센터 쪽으로 한 발짝 나와 있을 때 그때 우르르 예. 태워가지고 확 들어갈 만한 예, 그런 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탱크까지 예. 다시 오버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병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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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타고 있는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리는 안 들렸었어요. 예.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드론이 마구마구 지금 숨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드랍 업그레이드가 된 척 그러니까 드랍을 할 것처럼만 그렇죠. 하고 뭔가 지금 다른 작업을 그러니까 드론 생산하고 하이브 업그레이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예. 이것 또한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론 안 그렇다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동이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예. 냄새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 그거는 이제 예, 조금 더 지켜보면은 실체가 네. 밝혀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드랍한다라는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계속 좀 늦추고 오버로드 스피드업 된 걸 휙휙 보여주고 터렛에 가서 좀 그렇게 맞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냄새만 풍기면서 확장하고 드론 뽑고 그동안에 테란이 막 수비하고 있을 때 하이브테크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네. 안 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도 지금 시기상으로 좀 약간 안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거 아마도 이재동 오히려 방위랍 상태 연보성 선수
쏟아져 나오기 예, 버버린 거 지금 합쳐가지고 올라오면 확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바로 저 옆구리에서 어! 뱀! 지금 타이밍이 뱀들 잡히는 악성 전력들 나온 것이 옵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 그냥 쭉 내려와서 강일원에 공방이 되어있는 저버린이 그냥 그대로 맞상대 예. 돌아서는 공방 죽을까요? 자, 넘어가는 시도입니다. 이날 대리 쑥쑥 넘어가는 시도입니다. 지금부터 병력들이 넘어 들어오네요. 쭉 다가 해처리는 그냥 들어. 깨고 뒤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병력들이. 아, 멀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사라도 유지를 봐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재밌게 복구할 수가 있어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컨트롤에서 신경을 지금 많이 못 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 이거 안 찍고 왔어요. 예. 넘어올 줄 알고 거기다 이재동의 심리전이 정말 제대로 먹혀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드랍할 것처럼 하고 타이밍이 들어오고 마구마구 찍어내고 씩씩 팍팍 올리고 유닛 업그레이드 그러려고는 예. 한 발 늦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력이 드랍을 신경 쓰다가 이젠 진출해야겠다 싶었을 때 진출하는 그 병력을 막을 만큼 네, 그 막을 찍이 그거 그 타이밍으로 딱 상대방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고맙다 형이 자 여보세요. 이제 상대방이 마치 드랍할 것처럼 분위기를 풍겼고 냄새를 풍겼고 바로 그런 것에 영호성 선수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한방 병력이 나가면서도 병력이 본진에 있는 승리 병력까지 딱 걸어가지고는 못 와요. 드랍이 올까봐 병력을 남겨두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타이밍에 모아놨던 병력으로 자신의 본진 입구 쪽에서 잘 막아내고 그다음에 이 언덕 쪽까지만 확실하게 막아내면 이 다음 공격부터는 디팔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 이재동 선수가 바로 이 타이밍만 넘기면 됩니다. 그렇죠. 잘 맞아요. 디팔러. 들리죠? 예. 넘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쪽 확정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탱크를 하나에서 탱크 나오다 걸려 있습니다. 탱크 옆에. 자, 자꾸 덧버리면서 넘어들어가는 착각이 이번에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들어서 넘어들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은 차량 입장에서는 진짜 버티기가 힘들죠. 맞았죠. 예. 예. 탱크를 해야 돼요. 일단 이 공격을 조금 막아만 낸다면은 확장 차이가 확 벌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격 자체가 예, 매서워서 예, 매서워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댄서 쪽으로 넘어온 병력도 예. 많고 게다가 띄워야죠. 예.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 병력을 막기 위해서 잡힌 바이오릭 병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러커 수단이 또 많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력에서 러커 저 러커에다가 디파일러 충원해갖고 계속 이제 구름다리 치면서 앞바람까지 가게 되면은 뭐 이거는 네, 연보성 선수로 주로 승리하다가 병력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쓰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버블러 있어야 됩니다. 네. 연보성 선수 분위기 또 아직도 드랍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건가요? 예. 한번 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겁을 심하게 먹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분위기 연보성 선수 못하네요. 공위험이었나요? 네, 방역 대기업이고 아, 또 계속 지금 전선 뒷발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야, 또 이렇게 한번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렇죠. 멀티 저지가 아, 있고 올라오는 거다. 예, 이거 여분에서 예, 정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 이격까지 붙여내면은 정말 테란도 예. 이후에는 어떤 그 뭐 전술이 갖는 변수가 태강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건지 예. 좀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5시 지역도 지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예. 한번 또 나왔고 그리고 야 이거 백전열 올라가는데요. 매트리 그리고 메뉴 다양화 울트라스 최고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연보동 선수 네 아직까지 뭐 드랍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게다가 하이브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소우스 저글링 아 소우스 디파일러와 러커 그다음에 저글링 이렇게 태워가지고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센터가 네. 깨진 건 아니고
아직 내려앉죠. 예, 가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예, 상대방의 맹공을 이재동 선수를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근데 배터리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아, 배터리 체계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자꾸 아주 타이밍 좋게 어쨌든 자신은 언덕 확장 기지를 복구하면서 상대방의 언덕 확장 기지를 뺏어야 되는데 뺏어야죠. 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 연보동 선수에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아, 이쪽은 아주 무사하게 예. 한 번의 견제도 안 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울트라스크 나오자 가래요. 예, 드라치 써주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여유도 사실 예, 그 연보성 선수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배틀이 계속 잡혔기 때문에 예, 배틀이 유지가 되면 드랍쪽을 찍어낼 만한 생각을 예,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소수 병력이 아래쪽 우회에서 멀티 견제를 가는 것 같습니다. 센터 접종 경력하고 있는 경력들 아, 네, 예. 울트라 이동해서 뭔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냥 병력 이런 식으로 잡아먹고 나서 센터 쪽에 있는 통과 힘을 합쳐가지고 예. 언덕 확장 기지를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드랍십 급습이 아니면은 지금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박종욱 선수는 뭔가 좀 에, 다른 타입법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네. 지켜야겠죠 이재동 선수는 이런 것을 지상으로 이동하는 건 진짜 저기 입장에서 지금 막을 만해요. 소질이 계속 썼었기 때문에 네, 배틀을 활용했었기 때문에 팀타임에 이런 식으로 방금 이동시키면서 본진에 투드랍집 떨궈서 중요 건물 깬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어이 넘어들어 왔고요. 공사범 머리입니다. 지역 병력들이 아래쪽에서 저 지금 네. 계속 살아남고 있을 때 예, 드랍십이든 간에 센터의 이동이든 간에 뭐 하나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두 군데 모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울트라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머리입니다. 이재동 선수가 여기가 되게 지금 선이 있거든요. 예. 자, 이제는 이제 센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병력은 어쨌든 죽어요. 이 병력은 죽었는데 그래도 이쪽에 진정을 쓰게 만들었다면은 그동안에 모은 병력을 가지고 이재동 선수의 어떤 아픈 부분을 한 번 더 찌를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재동 선수는 여기 계속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이 병력이 이리로 다 모였거든요. 여기 아주 기회 병력 병. 예. 예. 그래도 아직까지 테란 쓸만합니다. 아직까지 쓸만해요. 왜냐? 네. 예. 두 번째 확장 기지가 뭐 한 번 정도는 완벽하게 센터 뜨고 그랬습니다만 넘어졌거든요. 예. 자, 이 병력도 상당히 규모가 많았습니다. 아까 배틀이 많이 잡히지 않았으면 지금은 한 6~7 정도 됐을 텐데 들어봤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을 거거든요. 다 나가서 지금은 다 나가서 찔끔찔끔 올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지금 가서 계속 끌고 싸우고 혹시라도 지금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넘어들어가기가 지금 일본쪽에 장전 받고 있어도 빨간 들어옵니다. 네, 활로가 없는 거 아닙니다, 테란. 여기서 조금만 더 전술에 신경을 써서 상대방을 한 두 번 정도만 흔들어주면은 어떻게든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예,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예, 근데 울트라스도 쎄다. 시간이 끌리면 반응이 쉽지 않은데 이거 뒤에 패스에 어머상을 받으면서 그렇죠. 자, 머리 지금 거기서 버티고 싸울 것이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거기서 버티고 싸울 것이 아니라 태그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서 포백을 맞게 끔 해야죠. 그렇죠. 예, 바로만 기어잘 받아가면서 건승상의 좀 세밀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테이크! 야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머린들이 미끼가 돼서 울트라 잡아먹고 나중에 병력에 발이 붙인다 싶으면은 그때 아주 힘으로 치는 이런 식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아, 예, 지금 시간은 안 줄 것 같은데요, 저우가 이제. 자, 7조. 앉아서 맞춤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된 박수가 자신의 부연성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거든요. 7조 쪽도 일단 한번 저질도 당했고, 자, 아래쪽으로 5회에서 마을 전장이 올라오죠. 어마어마해요. 전체 빼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갈 생각이었네. 아, 여기요! 야, 지방들 죽어요! 다시! 페이스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으로! 조금만 제대로 풀어놓고도 이거는 이거 상황에서 급물 따타네요! 자, 울산으로 다 넣었어요! 다시 한번 이 병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언덕 확장 기지 가운데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탱크로 원위치 시키고 그 위치 뺏기지 않으면서
파일을 병력 모아서 한방 뛰쳐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원 많아요. 예. 자원 많아요. 예. 자원 많아요. 예. 그리고 아, 예, 배틀이 또 모였어요. 아, 저보다는 전술로 두 번만 변수를 만들면 확실히, 예,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머신가 완벽하게 깨진 것도 아니고, 역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연보성 선수가 지금, 그것을, 예. 예. 어, 진짜, 연기화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재동 선수 이제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힘이 쌓였어요. 연보성 선수가 쌓은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산, 방산, 보름이에요! 넓은 데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 아, 그리고. 네, 울트라 디파일러, 네, 정은인 선수. 네. 넓은 데서 싸워야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네. 아, 이거 디파일러가 속 따서 1인이 걸어줍니다. 네, 울트라. 울트라와 디파일러에 이렇게, 예, 걸고 나서 차라리 병력은 멀찌감치 뭐 자리를 잡고 있는다거나 더 모은다거나, 예,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은 훨씬 지금 효율적이고요. 예, 저그는 디파일러 충원해서 계속해서 테라의 병력을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네. 자신의 확장을 지금 성공시키지 못하거든요. 네, 서로 폭기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네. 쪽도 불변동하고요. 안에 움츠러 들어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아르카 포즈. 한 선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재동! 지금 폭기 생겼습니다. 자, 아, 이것을 내주고 있는 동안에 이 병력을 다 잡아먹던가 아니면은 테라의 언덕커튼기지에 뱅지를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네, 이재동 선수도 지금 판단했죠? 기다립니까? 오버로드의 대규모 이동이 보이고 있고 병력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안쪽 뒤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재동 선수 맞상대 연보성! 그 결승 쇼! 배틀의 이래데이트에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울트라쳐가지고 이쪽에 드랍하는 이런 네, 모습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 타이밍에 피고라쳐서 네, 차라리 언덕 확정 이제는 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네, 안 하고 보이는데요. 더 지나가는 분위기 같은데요. 배틀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네. 이재동 선수 헬스 매드라이었는데 안 먹힙니다. 이재동 선수 경력 다시 한번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 타이밍에 배틀을 앞세워서 만약에 테란이 싸움을 건다면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재동 선수가 안 죽이죠. 지금 예, 예. 안 죽이 뛰어봐요. 넘어져 잡니까? 예. 자, 툭툭 끊기 위해서 넘어들어옵니다. 또 다시 뒤쪽에 탱크 배치. 병력 부부가 달라졌어요. 울트라 안 보입니다. 이제 네. 정훈이가 이제 다시 아 배틀이 다 잡히지 않았어요. 타는 안 잡혔어요. 네. 예. 많이 잡힙니다. 자, 이재동도 중력을. 네. 중력을 정말 안 되네요. 아저씨도 먹고, 그 앞쪽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볼만한데. 예, 근데. 함부로 동맹이 확 생겼어요. 예, 문제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울트라의 수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테란이 이쪽에다가 확장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예, 정말 뼈 아픈 부분이고, 이제는. 성공을 따라봅니다. 예. 한두 번의 정수 실패가 또 이렇게, 예. 정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전 처음 뛰었죠. 잘 먹고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계속 언덕 확장인지 못 넘어오게끔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울트라를 누구든가 점을 넣고, 뒷발러가 모여야 되는데, 뭐, 스커즈에, 예, 가스, 축적됐었던 가스 소비 심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병력이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를 못 먹어보게 안간힘을 쓰는데 뿌약뿌약 먹어보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연보성 선수도 이렇게 좀 써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뭐 경기 자체는 지금 연보성 선수가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지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돌아간다면 모를까. 마을의 중성도 높고 지금은 테란이 오히려 멀티를 해버렸다는 측면에서 예. 예, 언덕 확산기지를 빼앗기게 된 이 임재동 선수는 아까만큼의 정말 위협을 발휘할 수가 없죠. 선배를 파견시켰어요. 자식적으로. 자 이거 이제 임재동 선수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점 풀려갑니다. 네. 후런머리니 그 총대가 받았잖아. 납승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울트라가 쓰는 시점에서 화력은 이재동 선수가 정말 좋았습니다만은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탱크라인 예, 고개 포격을 맞고 예, 고개에 많이 희생당하면서 결국은 네,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제 파업까지 시작된 연보성 선수의 경력 연보성 선수 기사를 생각하면서
참그 안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디파일러 그 울트라 저글링 운회가 디파일러를 두 기 정도 대종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때 디파일러가 다크 점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다크 펜스에 의해서 잡힌 것이 경력의 구멍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 밀렸죠. 네. 길 좀 내고 다 넘어가지고 못 넘어오고 있죠. 선수들은 아직 뒤에 발동 원입니다. 5시 뒤에 확장은 있습니다만 연보성의 물량을 감당해 냈습니다. 예. 일곱 시즌 있기는 루트린이 있습니다. 아, 일곱 시즌이요? 예. 아, 예, 참, 이게 뭐죠? 이게. 완전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는 거 보고서 진짜 시원한데, 요즘은, 예, 저 버그가 테라미. 또다시, 진짜 이게 힘들어, 이런 거, 이거. 아, 예. 버그가 왜 테라미를 집어나가는지, 또 한 명의 버그가. 이정원 선수에게 이 패자 부활전에서 만나서 신랑의 고배를 마시니까 이분이 됐네요. 예, 하이브까지는 잘 올라갔죠. 저후에 뭐 그 템버가 일찍 뜨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죠. 네. 예, 그러는 와중에 디파일러 앞세우면서 러커를 대동을 해서 차라리 언덕길이까지 뭐 마지노선까지 거의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연보성 선수의 전술에 말리기 시작을 하면서 센터 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길 내고 있거든요. 예. 한꺼번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센터를 지켜야죠. 자,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추가 생산 여력도 있고, 연보성 선수는 전병력을 몰고서 지드지휘하, 연보성 선수의 지드지휘하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뭐 병력상으로는 거의 뭐, 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여의도의 벚꽃놀이 나들이 가는 그 관광객들. 예. 예, 이재동 선수 퇴계. 이재동 선수는 12번째 아직 시작되지 않고 아직 재밌어서 없는 12번째 세로파라인 예선으로 가야 되고요. 연보성 선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박찬승 또 한 장의 점을 또 꺾어야 된다. 연보성 선수 살아남습니다. 2006 시즌 프로리그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이재동 선수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네, 박정욱 선수에게 패배, 그 다음에 연보성 선수에게 아쉽게 또 패배하면서 정말 아쉬움만 남긴 그런 경기를 이번 개인전에서는 보여줬네요. 이재동 선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페이크를 썼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마치 그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란에게 본진 수비를 강요하고 자신은 그동안에 드론 뽑고 하이브까지 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아 경기를 완벽하게 끝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서 자꾸 경기를 끝내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테란이 슬금슬금 그냥 병력이 쌓이게 되고 베스는 계속 잡았을 때 탱크 숫자는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다수의 탱크에 병력을 들이받고 뭐 이러면서 병력의 공백기가 생겼고 그러는 동안에 유효타를 계속 날린 연보성 선수의 마지막 한방 공격에 그냥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보였네요. 자, 연보성 선수 오늘 그 앞선 그 두 번째 경기를 좀 짧게 했으니 망정이지 지금 28분 04초에 또 짧지 않은 경기를 소화하게 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20번째 자리가 되겠죠. 바로 또 한 명의 이제 11번째 MSL 진철한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가 잠시 후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